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서울의 광장시장이에요. 광장시장에 오늘 여러분들 그 마약김밥하고 분대떡하고 그럼 한번 좀 먹방을 진행해 볼 건데, 그럼 저와 함께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이게 순대, 순대. 와, 대박. 순대하고 족발. 오.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사람이에요. 잡수고 가세요. 아, 한국 사람 잡수야지. 나 다시 한번 이모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뭐라고요? 한국 사람도 잡수야지. 촬영도 하지. 아, 그러니까 잡수야. 예, 그럼. 자, 여기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김밥하고 떡볶이. 1인분씩. 네, 1인분씩 주세요. 네. 이게 근데 왜 마약 김밥이에요, 이게? 아, 소스가 마약이라서 마약김밥. 어. 자, 이 겨자 소스에 이 마약김밥. 어. 이게 먹으면 또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약김밥이래요. 아, 뜨겁다. 잠깐 놨다. 이제 겨자 소스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겨자 소스 이게 소스가 좀 노래요. 겨자 소스라고 하시는데 이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대요. 소스를 좀 더 많이 찍어 볼까요? 조금 더 듬뿍 찍었어요. 아, 약간 좀 상큼하네요. 기름을 옆에 딱 발라가지고 참기름, 향도 좀 나고. 참기름이랑 깨가 만나니까 좀 고소한 맛은 좀 많아요. 이제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생각나면은 그때 마약 김밥 인정. 어. 자, 이번엔 떡볶이. 떡볶이 쌀 떡볶이. 쌀 떡 맞네요. 떡볶이 양념 제가 좀 좋아하는 양념이네요. 걸쭉한 거. 이게 어떤 집 가면은 저 떡볶이 국물이 김치찌개 국물처럼 후루룩 떨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고추장 느낌 딱 해가지고 걸쭉하게 좀 느낌이 나야 돼요. 이거 떡볶이는 좀 마음에 듭니다. 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빈대떡 한번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사람도 막 집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여기서 하나 먹고 갈까? 아, 예. 아,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 네임이 뭔데? 잡수아요, 잡수아. 뭐라고? 잡수아. 예. 아, 잡수아. 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 잡수아 알았다.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여기서 빈대떡 녹두를 갈아요, 여기서. 오. 야. 자. 빈대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순이네고요. 순이네가 여기 실내에서 파는 매장을 하나고, 이렇게 밖에서. 자, 제가 오늘은 또 차를 또 운전해야 돼가지고 술을 지금 먹긴 좀 그렇고, 오늘은 대신 약간 빈대떡에 기름짐을 콜라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 방금 막 지져와가지고 되게 좀 뜨끈뜨끈해요. 여기다가 아, 엄청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와. 이게 녹두하고 따로 쑥주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쑥주가 안에 작용을 좀 많이 하네. 그래서 좀 기름진 느낌 좀 많이 잡아주네요. 많이 느끼하진 않아요. 좀 바삭하면서 껍질은 속은 되게 고소하면서 이 기름진 느낌을 살짝 날려고 할 때 초간장에 절인 양파 이거 하나 딱 들어가니까 궁합이 딱 맞네. 아, 조금 좀 놀랬기도 해요. 생각보다 기름짐이 좀 덜한데?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예요? 그래서 4,000원이세요. 근데 여기 기름에는요, 기름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기름이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지 느끼함이 좀 없어요 거의. 기름진 느낌이 좀 막 날까 봐서 이거 콜라까지 해가지고 사놨는데 굳이 이것도 필요 없겠는데? 그래도 한 모금 하면 더 개운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이건 추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한 맛이 조금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시장 오시면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광장시장에서 이거 빈대떡은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좀 추천할게요, 여러분들. 절대 기름지지 않고 괜찮네요. 이 집 말고 다른 데는 제가 잘 안 먹어봐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름지지 않고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육회를 한번 또 먹으러 가봅시다, 여러분들.